자, 삼성전자 오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전성시대 역시 삼성전자만 반도체다. 그런데 대형주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원익QNC를 살펴보자라는 한쪽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한 분은요, 쉴 만큼 쉬었다. 이 업종의 성장 기대, 그동안 쉬고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서울 옵션을 한 분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안주로 원익QNC와 서울 옵션,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가 어떤 건지 공개해 주실까요? 네, 공개는 벌써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예. 네. 진행을 원익QNC. 네, 원익QNC. 예. 일단 이쪽이 같은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이제 반도체 요즘 이렇게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장비나 소재 부품 쪽도 같이 그렇죠. 들썩이는 게 어제 모습이었는데 그런 쪽에서 한 종목을 찾아보게 되면 올해 실적 기대감 뛰어난 쪽의 원익QNC를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Q자가 들어가면 쿼츠입니다. 네, 쿼츠. 쿼츠는 쉽게 말씀하면 석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영 관련된 쪽이 반도체 쪽에서 쓰일 때 대표적으로 웨이퍼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 쪽에서 네. 웨이퍼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보호하거나 또는 이에 따라서 이송하는 용기로 많이 쓰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업황이 좋게 되면은 또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세종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일단 나노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합병을 하다 보니까 특히 세정 및 코팅 쪽이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모멘티브라고 하고 있는 회사가 또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항공 쪽이나 항공 소모품 관련된 쪽에 대해서 계속 실적을 내다가 좀 부진했었죠. 항공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부진함이 일단 하반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전망까지 가세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이런 실적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받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네. 매출 자체가 100% 이상 증가하면서 레버랩이 됐고요. 올해는 약간 수익성 중심으로 더 어떤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750억 대 8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확인되게 되면은 우리 주가가 물론 신고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된 실적과 주가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반도체 쪽에 대한 최선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는 원익QNC를 골라주셨습니다. 대형주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신고가 행진 펼치고 있는 원익QNC에 올라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나현진 대표님의 첫 번째 오늘 가지고 오신 대안주입니다. 쉴 만큼 쉬었다. 삼성전자가 쉴 만큼 쉰 것처럼 이 서울 옵션 이쪽의 업종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서울 옵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선한 시각입니다. 어떤 이 상승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예, 뭐 삼성전자하고 같이 뭐 쉴 만큼 쉰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네. 서울옵션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간에 최근 들어서 횡보를 길게 했었는데 그쵸. 이제 뭐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옵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뭐 지금 요새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의 주식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코인 시장에 이어서 미술품에 대한 그 대중의 관심도 그렇죠.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는 그 이 지금의 시대에서 뭐 부동산에만 그 관심이 몰린다라고 국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코인 거래소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미술품 경매 시장 그래서 이제 뭐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이 서울 옵션을 살펴볼 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NFT에 네네.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그겁니다. 지금은 웹툰을 예를 들면 웹툰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그린 그림에 대해서 웹툰이 유통이 되는 시장인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NFT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작가가 맨 처음 그린 그 만화 웹툰의 원본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음원 이제 복제가 뭐 당연시되던 예전 옛날 시대에 비해서 뭐 스트리밍이 생기고 그 스트리밍 수익에 대해서 수익 배분이 일어나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기회를 또 만들어 보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그 기사 나온 내용 중에서는 두나무하고 MOU도 맺었고 하고 있는데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두나무 그쵸. 같은 경우에 뭐 블록체인 생태계를 초기부터 조성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유통 활성화하고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뭐 상당한 재주가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서울 옥션을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인수 대표님 궁금합니다. 이 네. 나현진 대표님의 처음 가지고 오신 이 삼성전자의 대안주로 서울 옥션을 골라오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이 쉬었네요. 네, 쉬었다 네네. 보니까 일단 주가도 일단 거래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도 흑자 기조로 안착하게 되면은 일단 한번 레벨업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잘 저점에서 사서 기다리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나현진 대표님은 원익QNC 최근에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원익QNC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서 뭐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 그 부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향이나 뭐 이제 반도체 향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뭐 이쪽 관련된 업종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서로에게 오늘 뭐 처음 오셔서 그런지 다들 좋은 이야기로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자, 최종 마무리는 저희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일단은 김인수 대표님 원익QNC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어제 좀 올라오고 오늘 미국 증시가 약간 기술주 쪽에서 그러니까요, 예, 밀렸어요. 좀, 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좀 밀릴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원익QNC는 약한 28,500원대 밑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단기 돌림목을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는 실적의 흐름을 봤을 땐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약한 34,000원대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세의 무게를 두고 싶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QNC, 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치과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동반해서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어떻게 또 움직일지 원익QNC도 자세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 서울옥션에 대한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은 예, 뭐 그 장기 횡보를 하고 이제 이평 수렴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7,000원 이하인 뭐 현재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뭐 이제 수렴 구간에서 이제 발산되는 한 19,000원 정도 이상. 그리고 뭐 손절가는 15,000원대에서 15,500원 정도 선으로 그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옥션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뉴욕 시장이 좀 부담인데? 네, 어제 저희가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일단 최근 나오는 기조를 봤을 땐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인데 전략 네. 후광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 쪽의 분위기를 보면서 희망적이시네요. 네, 그래도 최근의 트렌드를 이어가는 쪽의 희망도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한국 증시가 뭐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뭐 선행지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면을 감안을 해볼 때 뭐 미국은 어제 좀 나스닥 약세를 많이 보였지만 먼저 조정을 받고 먼저 치고 가는 그 지금 상황을 조금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현진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